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코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10일 설 연휴의 마지막 날이고요. 우리 가족 식구 여러분 멋진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잘 보내셨겠죠. 이렇게 해서 에코프로가 지금 주가가 연일 급등을 하고 있죠.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다. 2차전지 관련된 에코프로 형제들이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주가가 왜 올라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주가 향방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지금 호재 그리고 지금 세력들의 매집 그리고 앞으로의 움직임까지 싹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은 에코프로가 지금 굉장히 좋은 호재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터져 나왔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뭐다? 에코프로가 또 사업을 확장합니다. 사업 영역을 확장함과 동시에 사업장을 확장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확장, 어떤 무엇을 확장하느냐. 바로, 유럽 리사이클링 JV 설립, 페페터리 JV를 설립합니다. 합작 법인을 유럽 내에 설립을 해서 페페터리 사업을 더 확장시키겠다. 더 크게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호주 리튬 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한다. 호주 리튬 기업은 어디가 있어요? 바로 세계 최고 그리고 세계 1위 리튬 공급 기업 앨버말이죠. 그리고 아프리카의 리튬 광산도 이제 투자를 합니다. 아프리카의 리튬 광산. 그러면 지금 포스코 경쟁자 포스코 홀딩스가 아르헨티나 리튬 용어에 2018년에 인수해서 연간 5만 톤의 리튬이 추출되는 지금 이거 리튬 염호를 가지고 있고 호주 또 광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지금 광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광산을 또 확보를 하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와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 인도네시아 대상으로 니켈 사업 확대도 추진합니다. 기존의 니켈 사업을 더 강하고 크게 만들어서 니켈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죠. 왜냐? 전구체 필수 소재는 니켈, 코발트, 망간이기 때문에 니켈이 없으면 전구체가 생산이 안 되고 바로 에코프로의 주력 무기인 양극재 생산이 쉽지 않다. 그렇게 해서 양극재 폐배터리 리튬 사업을 더 크게 확장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연간 100만 톤 가까운 규모의 양극재 생산을 목표로 또더 달려 나가려고 지금 이런 계획을 짜고 있죠. 그리고 이제 LFP 파일럿 라인을 구축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발표했고요. 이 LFP 라인 구축 및 이걸 이제 양산화 개발까지 추진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금 연구 개발 비중 R&D 개발 비용도 상당수 많이 투자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와의 양극재 공급 계약 그리고 이분은 이제 GM이죠. 제네럴 모터스의 회장님. 이제는 제네럴 모터스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바로 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이제 죄다 LFP 배터리가 탑재한 전기차를 생산합니다. 이미 테슬라는 그렇게 돌아섰고요. 그리고 벤츠, BMW, 아우디 등도 전 세계 완성형 굴지의 전기차 업체들도 죄다 이 LFP 배터리를 탑재해서 왜냐? 지금 LFP 배터리는 일단은 가격 자체가 저렴해요. 저가다 보니까 작은 돈을 들여서 많이 생산을 해낼 수 있다. 그리고 생산이 빠르다. 그러면 지금 전기차 수요가 약간 죽었죠. 그리고 전기차 공급이 더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LFP 배터리 양산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 개발비를 많이 들여서 지금 전 세계 글로벌 LFP 원통형 배터리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2022년에 이렇게 작았던 규모가 2030년에는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이 에코프라가 여기에 LFP 파일럿 라인 구축을 통해서 양산화 개발을 통해서 이 커지는 시장에 발맞춰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는 역시나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앞으로 에코프로 그룹 내 성장을 지금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팩트. 이번에 5대1 액면 분할을 추진합니다. 액면 분할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액면 분할이 현재 보통주 500원에서
한 주에 500원에 100원으로 분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섯 개로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섯 개로 분산을 시켜서 이번에 3월에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을 시킬 건데, 그렇게 되면 발행 주식이 현재 2,662만 주에서 1억 3,313만 주로 증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60만 원대인 지금 한 주에 에코프로 주식이 다섯 개로 쪼개져요. 그러면 10만 원이 안 되는 주식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러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느냐? 바로 소액 주주들, 개미 주주님들이 더욱더 접근하기가 쉽다. 그러면 지금 조금 사그라든 투심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이번에 에코프로 BM을 지금 코스피로 이전 상장시킵니다. 코스피 200으로 이전 상장을 시킬 건데, 가장 중요한 내용보다 이 이전 상장이 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이제 도출해 낼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코스피 200으로 편입이 되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죠. 바로 패시브 자금 유입 효과. 이 패시브 자금 유입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주가가 상승하죠. 이 패시브 자금으로 인해서 주식을 매입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게 효과가 한 번으로 끝나냐? 아닙니다. 이 효과는 두 번, 세번 나눠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고, 앞서 좋은 사례가 하나 있죠. 포스코 DX. 작년에 여러분 보시면은 2차전지가 7월 달에 이렇게 8월 달 급등을 하면서 에코프로 역시 작년에 7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전기차 수요가 내려가고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2차전지 종목들이 빠졌어요. 그래서 포스코 DX의 계열사들 퓨처엠, 홀딩스, 인터내셔널 등의 주가는 빠졌지만 DX는 하락이 없었습니다. 이 코스피 이전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6월, 7월부터 꾸준히 12월 달까지 주가가 상승했어요. 그리고 코스피 이전 후에도 지금 MSCI 편입 기대감이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되면서 역시나 주가는 이어서 하락이 아닌 지금 그 반등이나 하락이 없이 그냥 이게 쭉 이렇게 주가가 계속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 역시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코스피 이전 사장 전까지 이전 상장이 결정되고 나서 그 전까지 주가가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다. 왜냐 그 기대감으로 개미 주주님들과 외인 세력들 그리고 기관들이 차례대로 매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시총 11위부터 10위까지인데 포스코와 에코프로가 이렇게 나란히 5위 6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에코프로가 이 6위에서 5위로 올라가고 5위에서 4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오늘을 제가 전달해드린 속보 5가지 이미 호재만으로 충분히 이렇게 4위, 3위까지는 갈수 있다. 왜냐? 지금 상장사가 4개예요. 4개의 상장사를 가지고 70조의 시총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위에 보십시오. 현대자동차 12개 상장사를 가지고 123조. 그러면 이것만 봐도 수치상으로만 봐도 에코프로가 단연 앞서고 SK 168조 시총 21개 상장사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4개의 상장사가 70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충분히 앞으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또 상장을 했을 때 6개 상장사만 돼도 충분히 이렇게 SK 시총 정도는 나올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호재들로 인해서 누가 매집하죠? 바로 외인과 기관들이죠. 세력들을 얘기합니다. 외인들의 매집은 뭐다? 세력의 매집. 그렇게 해서 지금 한 달간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 토탈 외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틀 연속 강력한 매집을 보여주고 투자 신탁 그리고 연기금이 지금 거의 10일 가까이 매집을 하고 사모 펀드 역시 10일 가까이 매집하고 있죠. 그 얘기인 즉슨보다 외인과 기관들이 매집을 하는데 여기에서 외인과 기관들의 매집은 이제 주가는 분명히 올라갔죠. 연일 상승을 했는데 외인과 기관들의 매집은 세력들의 진입이다. 그러면 그 세력들이 결국은 또 하락 배팅을 위해서 이제 매집을 한 것이고 주가를 한번더 끌어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지금 공매도 세력을 보시게 되면 300만 주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 세력,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한 달간, 네, 지금 수급을 살펴보면 공매도 세력들의 대차 상환량이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하락 베팅을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좋으면서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또 제가 이어가도록 하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차트상에서 이 라인이요, 이 라인. 이 추세선이죠. 이 추세선. 이 추세선이 지금 여기 보라색 14만 9천 원대 있어요. 이 추세선을 여기에서 강력하게 돌파하게 되죠. 끊임없이 상승을 하면서 여기에서 N자 파동을 한번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 여기죠. 급등 전에 바닥. 급등, 여기 급등 전에 바닥을 한번 찍고 여기에서 급등을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죠. 여기까지 이제 또 끌어내려요. 끌어내렸습니다. 이제 전기차, 2차전지 종목들의 이제 급등과 하락이 이어졌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라인, 이 라인이죠. 바닥라인, 이 쌍바닥을 그리지 않고 다시 또 급등을 해요. 하지만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또 빠져내려가죠. 빠져내려가면서 여기죠. 여기 이제 쌍바닥이죠. 이 급등 라인의 쌍바닥을 만들어내는데 이 라인 57만 7천 원을 이탈해 버립니다. 이탈하면서 이 파란색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래서 64만 8천 원에 결국은 주가가 마감하면서 설 연휴를 맞이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1차 목표가를 우리가 70만 원을 잡고 가야 돼요. 70만 원. 그래서 이 라인이죠. 이 라인. 이 라인입니다. 급등을 한번 했고 다시 또 내려왔을 때두 번째 돌파를 보여주려고 했으나 다시 또 꺾인 이 라인. 이 라인을 일단은 1차 목표가로 잡고 가야 되고, 이 그러면 64만 8천 원과 70만 원 사이에 설 연휴 끝나고 매수가를 첫 번째 우리 주주님들 알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우리가 통 크게 90만 원 잡아야 돼요. 왜냐? 여기에서 지금 쌍바닥을 그리려고 하다가 다시 또 급등했는데 돌파하지 못한 구간. 이거를 돌파해야 결국은 다시 우리가 예전에 150만 원, 160만 원대 주가를 보여줄 수 있다. 결국 그러면 이 70만 원과 90만 원 사이가 가장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 2차 목표가가 도달하기 전에 또 무엇이 나와요? 이 중간에 구간 매수가들이 필요하죠. 왜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이제 1차 목표가까지 도달했을 때는 분명히 세력들이 이렇게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하락 배팅을 통해서 한번 끌어내릴 거란 말이죠. 끌어내렸을 때, 한두 번 끌어내렸을 때이 매수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매수가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가기 전에 매수가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건데, 이 내용을 어떻게 알려드리냐?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벤트성으로 준비했죠. 지금 설 연휴 구독자 이벤트. 최고 10%까지 2차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이 종목을 어떻게 드리느냐? 지금 아무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이 설 연휴 구독자 이벤트로 제가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거니까 일단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 지금 운영하는 게 있어요. 따로. 뭐냐면 이거는 여기는 텔레그램 방이에요. 예, 무료 나눔 휴식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무료로 운영하겠죠? 여기에서 뭘 드리느냐? 이렇게 제가 지금 급등을 하는 종목들의 매수가, 그리고 단기적 목표가죠? 바로 매수하실 수 있는 가격, 그리고 이렇게 주식 속보들 나오면 나오는 즉시 드리고요. 등장기로 혹은 이렇게 일주일 10일 안에 수익이 날수 있는 소액 수익이 나는 추천 종목도 드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실제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러면 여기를 여러분이 어떻게 입장하셔서 이혜택 누리, 그냥 여기는 단방향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면 여러분은 입장에 계시다가 그냥 이거 보시고 그대로, 아, 이런 소식이 있구나, 이런 종목이 있구나, 매수가는 이렇구나, 목표가 이렇구나, 혜택만 누리시면 된다는 거.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신다? 지금 요거 텔레그램 데스크탑 열기를 클릭하십시오. 이걸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설치가 되신 분들은 바로 입장되실 거고,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설치 후에, 안드로이드폰은 플레이스토어, 그리고 아이폰은 웹스토어에서 설치 후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1700만 개미 여러분의,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알찬 내용들 알려드리면서 지금
13일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과 추천 종목 매 수가까지 싹다 드렸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역시나 남은 시간, 그 오늘 한 해도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